어쨌든 이 수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보셨지만 최대 강점이 수비거든요. 그럼요. 예. 짜임새 있는 수비와 그다음에 안정된 팀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인데 예. 이정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한 것도 있지만 타구가 굉장히 쉽지 강했어요. 않았어요. 예, 예. 예. 타구 자체가 이 백핸드로 쉽지 않은 타구였었는데 어쨌든 뭐 장타를 막은 것을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선수들 스윙을 보니까 굉장히 백스피드가 빠르거든요. 예. 연습량이 많이 된 걸로 보고 가운데보다는 코너옥을 좀 해줘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초구 때렸어요. 자, 병살로 가야죠. 1루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4-6-3 대한민국의 수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역시 수비에서의 강점이 바로 발휘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미틀야구 대표팀입니다. 아, 지금은 이 어린 선수들의 예. 플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 보세요. 갖다 올려놓고 예. 아, 바로 박민욱 선수의 이 스롤. 지금은 이 박준서 선수 정말 재치 있죠? 예. 아, 이거는 딱 던지기 좋게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연습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